자, 우리 청진도로는 반복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청진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보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따보사는 이제 부처님의 음성,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제 이렇게 우리는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 즉, 부처님과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예, 부따보사라는 이 이름, 이제 불명 자체가 예, 굉장히 부처님의 거듭나는 분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 그런 뜻을 가진 예,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권위를, 부처님과 같은 권위를 이제 가진 그죠? 그 우리 부따보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AD 425년경은 인도로 보면 국타왕조 시대고 그죠? 인도의 모든 이제 철학, 그죠? 그 다음에 종교 사상의 기본이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 그 상자부 불교의 종손을 자부하는 적통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부따보사 스님이 우리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를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425년경 즉 국타왕조 시대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대사에서 왜 대사가 중요하겠습니까? 대사는 마하위하라는 우리 상자부 불교의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에서 이 청진도론을 지었다는 말은 그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에서 지은 상자부 불교의 가장 표준이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책이다. 저술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청정은 우리 열반과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도, 길로 풀이되는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불교 우리 수행체계 불교 체계를 우리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라면은 모든 불교에서 불교 1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뭡니까 우리 그렇게 개 개행과 삼매와 통찰직 이 세 가지로 불교 수행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든 불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상자부 불교는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요 일곱 가지 청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도로는 안 되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그도 말씀드리지만 사막도론이라 할 수도 있고 사막을 강조하면요 사막도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열반을 강조하면 열반도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 청정도론이라고 했느냐 그죠? 자, 청정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청정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가운데, 전체 23장 가운데 1장 이상은 계학, 계행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 즉, 삼매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계학, 즉, 통찰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칠청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삼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칠청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알고 싶어 죽겠다는 분들은 우리 청정도로 3장을 보시면 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놓은 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 보면 있잖아요. 칠청정이 간단 명료하게 청정도론을 멋지게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청정도론을 저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즉 도를 밝히기 위해서 됐죠. 그것이 청정도론을 짓게 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작년에 계학과 정학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란 무엇입니까? 계란 네 가지로 설명이 됐죠. 네 가지를 쭉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 개는 단속이 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제를 해서죠. 우리 팔중도에서 정어, 정업, 정명을 개라 하면 되죠. 근데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단속은 뭐를 단속합니까? 문을 단속합니다. 문은 몇 개입니까? 여섯 가지입니다. 우리 육근을, 여섯 가지 육문 혹은 육근을 단속하는 것이 개의 핵심입니다. 단속은 뭐로 합니까?
단속은 뭘 합니까? 도둑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도둑놈까지 놔두고, 저, 오늘 소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 소나 고양이나 쥐가 있잖아요. 저 문 단속을 안 해도 문 조금 열어놨지 싹 들어와서 맛있는 거 딱 훔쳐 먹으려고 들어옵니다. 뭐로 단속해야 됩니까? 물어보기는 몽둥이가 부담속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몽둥이가 뭡니까? 단속의 핵심은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죠? 우리 마음을 챙겨야, 그죠? 내가 나쁜 짓 하는 그런 단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단속의 핵심은 우리 그 마음 챙김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문단속 아마, 뭡니까? 문단속 냉장고, 이건 안 합니다. 그죠? 너무 많이 갖고요. 아, 내가 돈 챙겨도 안 되겠어요. 그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그죠? 단속이고. 네, 그 다음에, 삼매 하면은, 요, 우리, 그죠, 그, 마음과 삼매는, 이미, 그죠, 우리, 그,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죠, 동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삼매입니까? 삼매를 하면, 그죠, 우리 경과 주석서에 나온 걸 다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우리 경에서는 찢다사, 애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한 끝으로 됨. 그죠, 그래서 한 끝이란 말은 하나의 대상. 아무 마음이나 집중되면 그는 삼매가 아닙니다. 도둑놈도 그죠? 남은 물 훔쳐도 고도 집중을 합니다. 그걸 갖고는 삼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 삼매품에서는 이 대상을 이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해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가지 대상을 우리는 40가지 명상 주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일본에서는 26가지 명상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10가지 가시나, 그다음 10가지 더러움, 즉 부정을 관찰함, 그다음에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7장에서 다뤘습니다. 그 6가지가 뭐였습니까? 불법성계, 고시천신, 됐죠? 그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4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지금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몸의 32가지, 그죠? 더러움에 대한 관찰. 됐죠, 그죠? 그럼 오늘 할, 뭡니까?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 4가지를 더 보태니까,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8장에서, 그죠?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할 들숨, 날숨입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32가지,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그 혐오를 관찰하는 걸 했습니다. 그죠? 몸을, 이거야말로 우리 불교의 핵심은 해체해서 보기죠. 그죠? 수행의 핵심은, 교학과 수행의 핵심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해체했죠? 머리털, 몸털, 저는 모녀입니다. 왜 외우는지 안 될까 모르겠어요. 청태 죽으세요.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노력도 안 하고 안 된다 캡니다. 확실해요. 우제 그렇습니다. 그죠?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그죠? 계속 외우면서, 말로써 외우면서 그죠? 그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외우려 했습니까? 그 제일 쉬는 1, 2, 3, 4, 5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1, 2, 3, 4, 5, 5, 4, 3, 2, 1. 그러니까 6, 7, 8, 9, 10, 1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그죠? 그 다음에 15, 14, 13, 이래가군요. 1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16, 17, 18, 19, 20.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외워보는 것만 해도 고도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마음을 안 챙기면 이 순서에도 못 외웁니다. 이렇게 계속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그냥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그냥 관찰하면서 뭐라고 관찰해야 됩니까? 핵심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혐오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몸의 32가지 부분. 에 대한 혐오의 관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32가지가 혐오스럽다고 관찰해야 된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무리 안 해도 계속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막 1년, 10년 이래 하다 보면 32가지가 잘 인식으로 외워지면서 혐오스럽다고 관찰하면 관찰을 직접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2가지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겠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죠? 그 허파가죠. 허파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염통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요, 영에 좋아하는 사람은 가래가 그죠? 아니, 영하고 가래가 무슨 상관이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됩니다. 설명 안 합니다. 아니? 그죠? 가래가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32가지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만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마음 챙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닮은 표상식인데 그랬죠. 그런 것 같죠, 그죠?
그죠? 염통을, 심장을 계속하면, 여기에 대해서 숨어섰다고 관찰하면, 이것이 담은 표상 확 드러날 수 있겠죠, 그죠? 드러나면, 여기,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담은 표상이 생기고, 담은 표상이 생기면, 삼매의 핵심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와 확립으로 구분이 되는, 그렇죠, 그죠? 우리 이제 본 삼매, 근접 삼매 들었다 하면은, 나쁜 불성법이 제거됩니다, 먼저. 됐죠? 그게 뭡니까? 불성법 가운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삼매도에서 다섯 가지 장애를 내려야 되잖아요.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선의 각지, 선의 구성 요소가 드러납니다. 됐죠? 다섯 가지 장애는 뭐였습니까? 우리죠? 감각기 욕망, 저기, 해태 원심, 들뜸 후에 의심. 됐죠? 대표적인 불성법들입니다. 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불성법들 다섯 가지가 제거되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고 확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심사, 희락적. 우리 삼매에서 핵심이 이긴데, 이거는 반드시 서울대 핵심이 나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 출제위원이 된다면, 될 확률은 0.00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혹시 알아요? 시기 줄지, 시기 주면 저는 분명히 이거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거되는 거 다섯 가지, 확립되는 거 다섯 가지. 이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흔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해갖고, 이거 기본된 게, 이 확립 안 되면 정말 곤란한 거죠.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럼 초선이 되고, 초선에서 이선으로 가면 또 뭐가 제거됩니까? 초선 가운데 심사, 희락증 가운데 심사가 제거되고, 희락증이 남으면 우리는 제2선이라 합니다. 희락증 가운데 희가 제거되고, 그죠? 낙과 정이 남으면 그걸 제3선이라 합니다. 제4선은 뭐겠어요? 당연히 낙도 제거되겠죠. 행복도 제거되고, 대신에 평온이 드러나고, 좀 집중이 있으면 그걸 제4선이라 합니다. 됐죠? 요렇게 있잖아요. 선의 경지를 요렇게 설명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는, 그죠? 그, 교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선두관님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영통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초선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관찰하는 것 통해서는, 제 2선, 3선, 4선은 못 든다 그랬죠? 왜? 예, 왜냐면 이거는 혐오스럽다고 관찰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색깔이나 염통의 색깔이나 이런 거 관찰하는 게 아니고, 염통이 드러나면 이것이 혐오스럽다고 관찰해야 됩니다. 혐오스럽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이렇게 생각이죠? 대상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에 대한 마음 챙김은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선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2선, 3선, 4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을 이 혐오스럽다는 데서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혐오스럽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염통이 확 드러나면 염통은 빨갛죠. 그죠? 빨간 색깔에 그죠? 혐오스러움에서 색깔로 그죠? 대상을 바꿔버리면 같은 염통이지만 대상을 바꾼 겁니다. 혐오스러운 것이 대상이냐 색깔이 대상이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색깔로 빨간 색깔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가시나 수용이 됩니다. 됐죠, 그죠? 가시나 색깔을 청황색 가운데 하나 색깔 수용이 되면 이거는 2선, 3선, 4선까지 들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3면 수용도 우리 자유자재라는 게 앞에 나왔죠, 그죠? 다섯 가지 자유자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라도 자유자재가 굉장히 해동이 되겠죠, 그죠? 그 하려고 지금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점호를 이제 마음이 잡도록 하는 그죠? 그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한번 더 그 정리를 해보면 그죠? 그래서 고에 관계되는 부분이 그죠? 우리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그죠? 어딥니까? 81쪽 보면은 그죠? 139번 81쪽 제로에 보면은 혐오스러운 상태를 마음이 잡도록 할 때 됐죠? 개념을 극복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혐오스러움입니다. 혐오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죠? 141번에 보면 그죠? 자, 순서대로 내부를 좀 혐오스럽다, 혐오스럽다라고 계속해서 마음 잡도록 할 때 서서히 본 삼매가 나타난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익힌 표상, 닮은 표상이 일어나고 그죠?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자, 수행할 때 부정의 명상 주제에 설명한 것처럼 오직 초선의 본 삼매가 일어난다. 됐죠? 왜 초선입니까? 혐오스럽다는 지속,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기 때문에 초선밖에 안 됩니다. 자, 2선, 3선, 4선은 안 됩니다. 자, 2선, 3선, 4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페이지 넘겨 144번에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머리털 등의 색깔을 의지하여 네가지 선들을 얻는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혐오스러우면서 색깔로 바꾸면은 그런 가시나 수행에 대해서 제4선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건 144쪽에서요. 크게 다섯 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그 32가지 부위에 대한 비록 혐오를 계속해서 비록 관찰하면은 싫어하고 좋아함을 극복하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각가지 느낌들을 감내하게 되고 네 번째는 색깔로 의지하여 네 가지 선들을 얻고 이렇게 하면은 예, 여섯 가지 초월지 즉 육신통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그 개해서 그 이익을 정리했습니다.